석고가루. 여기 가루. 약간 민트 색깔 보이는 가루 보이나요? 요게 석고가루야, 친구들. 물. 물 뭘까? 우리 친구들. 약병 제일 큰 거. 맞아. 뚜껑 열린 약병 제일 큰 거. 35. 그리고 올리브 리큐드는 요 파란 뚜껑. 요거는 석고가루를 굳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숭아향. 영덕하면 생각나는 복숭아향 싫어하는 친구는 선생님 여기 자스민도 있고요. 뭐 유자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를 빈병이 있어요. 빈병 보이나요? 빈병에다가 조금 진하게 하려면 5cc 5ml 여기다가 5 눈금 5 찾으면 돼요. 여기 빈 거에다가 5 해서 넣을 거고요. 안 그러면 선생님 저는 너무 진해서 머리 아파요 하는 친구는 3. 3까지 한번 향을 담아주세요. 지금 딸기 유자도 있고 고기도 한번 보고 여기는 샤인머스켓도 있어. 요즘에 새로 나온 페퍼민트도 있고 한번 향을 맡아보고 내가 원하는 향을 넣어주세요. 1000cc 이상 1000도 정도의 되게 뜨거운 열에다가 얘를 했더니 이렇게 가벼운 끓인 거예요? 지진 거예요? 지진 거지. 돌 자체를 지진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나무처럼 변했어요. 이따가 한 개는 샤시에 쓸 거기 때문에 한 개 옆에다 놓고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넣어주세요. 밑에 가루가 다 올라와야 돼요? 밑에 가루까지 다 저어야 돼. 이게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우리가 빨리 넣어버리면 그렇고 좀 더 많이 저은 친구들은 단단해지면서 굳거든요. 오 마이 갓. 엄마 물티슈. 뭐? 상관없어. 이따가 딱 그것만 떨어져. 걱정 안 해도 돼. 자, 이제 여기에 가벼운 나무 같이 생긴 샤시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옷이 똑똑하지. 오늘 뭐 할 거? 여기 밑에부터 해야 돼. 밑에.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여기 보세요, 친구들. 여기 먼저 양쪽 똑같은 크기 있는 거 먼저 넣어주세요. 반대쪽. 반대쪽. 아니, 반대. 저쪽이 먼저, 뒤쪽. 그리고 창문 있는데 여기 네모난 걸 빼주세요. 창문 넣고, 그 다음에 양쪽에 스마일을 이 창문 안으로 넣어줘야 돼. 두 개 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웃사이는요, 어머님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주 예쁘고 그리고 향기로운 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향기가 네,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아이들과 이런 기회를 갖기가 요즘 참 힘든데 오늘 이렇게 또 부모님 대표로서 여기 참가를 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아이들이 너무 향 맡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저도 네. 아이들이랑 요즘에 진짜 날씨도 더운데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방학 날을 딱 맞이해서 이런 체험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 공주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가 어디에다가 이걸 신청한 줄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 어디에 신청하셨어요? 네, 관광재단에, 문화관광재단에 신청했습니다. 제목이요? 이웃사이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웃사이 덕분에 향기로운 초도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 이웃사이 고마워요 한번 해볼까? 이웃사이 고마워요. 그래서 이런 좋은 뜻깊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소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서 조금 이렇게 정신없고 산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갑니다. 이웃사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덕에 살고 있는 멀티공예 강사 강민영입니다. 오늘 한국문화재단에서 주최하시는 이웃사이 이렇게 만들기 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샤시에랑 석고 방향제 만들기를 하였는데 자꾸 진행하시는 사회자님께서
향초 만들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수정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웃사이 우리 영덕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웃사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